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아, 오늘 모자 썼습니다. 머리가 주체가 안 돼요.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요. 오랜만에,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군소 새끼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군소 버블티를 올렸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군소 너무 우려먹는다, 군소만 한다, 군소 사골까지 우려먹는다, 군소를 우려드시지 마라 하는 댓글을 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형, 군소 우려먹어줘, 리발. 자,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괜찮아서 군소를 우려서 군소차와 군소커피를 한번 만들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낫될 거예요. 누가? 내가. 자, 간단합니다. 군소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요, 삶지 않고 손질만 아주 깨끗하게 점액질 싹 다 없애버린 다음에 군소 티백을 만들어가지고 타서 먹고 거기다 샷을 넣어서 커피를 마셔볼 거예요. 이 아주 록같은 컨텐츠를 하려면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와, 이거 아주 햇바닥 라떼겠는데 이거? 자, 여러분, 오늘 아주 따뜻하게 데펴져 버릴 군 소새끼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파도가 없진 않아요. 많이 일렁이죠? 그리고 요 최근 지금 일주일간 여기 태풍이 덮쳐가지고요, 파도가 어제까지 엄청 심했어요. 파도가 심한 날에는 꼭 군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죠? 항상 여기는 파도가 심하면 군소 성 개새끼들이다. 안녕? 여기 성게 밭이네요. 너네 운 좋다. 오늘 성게 건너뛸게. 잠깐만, 저 밑에 보라색 저거 뭐지? 그냥 천이야. 바다에 자세히 보시면 별에 별것들이 다 있어요. 저번에 오렌지도 봤죠? 네, 잘 먹었습니다 아주. 자, 이쪽에는 물이 잔잔하다. 그럼 여러분 불러봐야죠. 군소야, 군소야, 어딨니? 오늘 푹 사우나 한번 같이 하자. 아, 이 안 좋은 느낌 뭐지? 군소가 오늘 없을 것만 같은 이 지저분한 느낌 뭐지? 오늘 나와줘라 군소야. 해가 좋아가지고요, 보시면은 화질도 괜찮고 오늘 해조류가 많아요. 이 군소식이들은 해조류를 먹거든요. 오늘 해조류 많은데 안 나왔니? 오늘 누구 마중 안 나왔나? 내가 그 두치한테 오늘 마중 나와있어. 라니까 꽃이 두치 다 있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아, 오늘 라떼다. 오, 군소 없다. 와, 저 검은색 덩어리 뭐야? 성개새끼. 아니 성인성개. 어덜트 성개. 그럼 군소가 없습니다. 군소가 오늘 끝났다. 오늘 못 우려 먹겠다. 아,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구만. 안 아쉬워 보이죠? 군소가 가끔 이렇게 돌 들쳐도 있거든요. 돌에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 돌 안에 군소가 숨어있길. 없다, 없어. 이거 뭐야? 소라개. 뭐야, 왕소라개야? 소라만 크고 소라개는 진짜 작아요. 진짜 소라개 새끼 버려. 뭐야, 저거 보건가? 보고 죽은 건가? 와, 돌이구나. 와, 이렇게 옆으로 죽어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죽은 건 줄 알았어요. 네, 내 눈 명신. 자, 여러분, 드디어 군소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놈 새끼. 이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차피 우려먹기에는 괜찮아요. 야, 너 진짜 오래 걸렸다. 지금 여러분, 제가 편집을 해서 그런데 지금 대충 한 1시간째거든요. 1시간째 지금 엎드려서 돌만 뒤지고 있는데, 얘는 보시면요 참군소가 아니고 얘는 개군소예요. 보랏빛을 안 뿜죠, 그죠? 이 독샘에서 보랏빛을 안 뿜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곳에 붙어버렸어. 길들이기 완성. 이 녀석 어차피 우려먹을 거라 개군소라도 괜찮습니다. 아유, 붙어서 귀여워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귀여워라. 그래,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나라란 아주 귀엽죠. 여기 얼굴 빼꼼하고 있는 거 보세요. 물 좀 그만 흘러라. 점액질이니? 자, 여러분, 이 군소는요 참군소 아닙니다. 식용으로 쓰지 않는 개군소예요. 자, 근데 왜 잡아왔냐? 어차피 이 군소를 저는 먹을 게 아니고요, 우려 먹을 거기 때문에 참군소, 개군소 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개군소 맛이 진짜 개 같다면은 그냥 나중에 참군소로 다시 한번 우려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TMI. 자, 이 녀석 너무 귀엽죠? 지금 애완 달팽이 같아요, 그죠? 얼굴에 닿지만 진짜 루겨버릴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을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데 뒤질 것 같다. 가자. 자, 여러분, 이 군소 손질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일단 물을 켜주고요, 한번 씻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배 부분이 있습니다. 배 부분을 그냥 칼로 째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길 잡고 뒤집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군소에 내장이 튀어나옵니다. 뿅! 아농! 내장을 잘 제거해야 되는 게 내장에 독이 있습니다. 자, 요런 누리끼리한 것들 있죠? 썰어버려. 상스럽게 생긴 거 다 잘라줘요. 네, 얘 상스럽게 생겼다. 잘라. 얘도 상스럽다. 얘도 얘 뭐야? 이거 굉장히 상스럽게 생긴 요 빨간색 이런 거 있죠? 다 잘라버려요. 물로 최대한 조져 비벼. 조져. 펀치.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군소의 전반적인 손질이 끝이 나는데, 여기 점액질 개 록같다. 리브랄. 자, 이 점액질 계속 이어보세요. 이 점액질이, 아, 진짜 록같. 이거 보세요.
아, 이 펀치 점액실을 벗겨줘야 되니까요. 오늘 아주 지대로 벗길 겁니다. 굵은 소금, 밀가루, 칼로도 긁어버릴 거야. 자, 일단 칼로 점액실 겉을 한번 조사볼게요. 뭔가 조금 조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이거 보세요. 칼 겉면에 묻어 나오죠. 자, 이제 소금 조져 비벼 조져. 야, 이 검은색 이 락 같은 것들 나오죠. 한 대만 더 맞자. 소금 많이 하면 이거 군소 차랑 커피가 짜겠는데. 자, 이번에 밀가루 던지고 조사. 밀가루에 조사 빡빡 아주 조져. 밀가루에 묻히면요 굳기 시작하잖아요. 자,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군소 막 끊어지는데.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벗겨내면 또 던져. 또 묻혀요. 또 벗겨내요. 야, 이 밀가루가 지대로 없어지네. 점액실이 보세요 이거. 야, 이 굉장히 이게 지금 이게 군소야. 뭐야 이거. 이걸 내가 왜 우려? 아니야. 재밌을 것 같잖아. 자, 이렇게 밀가루 벗겨놨죠? 또 던져. 자, 다시 점액질 벗겨. 야,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주름이 잡힌다, 군소에. 야, 나 군소 주름 처음 본다. 야, 네 주름도 잡히는구나. 다 늙었네. 자, 이렇게 여러분. 자, 이렇게 됐잖아요. 또 던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밀가루에 아주 조져버리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지금 색깔도 다 바래졌고 지금 얼핏 보면은 그냥 바지랑 속살 같아요. 형편 없어졌구나. 마지막 펀치. 자, 이 녀석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나 하러 가자, 뒤지러 가자랑 똑같은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커피포트에 물을 담습니다. 자, 커피포트를 올리고. 자, 부탁해 베프야. 아니야, 밸브 필요가 없구나. 파이어. 오늘 밸브 필요 없었네. 그럼 닥치고 있어. 잘 잠궜어. 물이 끓는 동안 군소를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슷썰기. 방금 점액질 늘어나는 거 걔 록 같다. 마지막 땡콩. 자, 왜 두 개로 나누냐면 군소를 이 티백 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여기 하나 넣고 밀봉, 여기 하나 넣고 밀봉. 이제 팩 하나는 그냥 넣어서 차로 우려 먹고요. 또 하나는 넣어서 우린 물에 샷을 넣어서 커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리냐? 이 안에도 여러분 거름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또 왜 여기 티백에 했냐? 혹시 모를 2차 걸음, 그러니까 혹시 모를 비브리오 폐혈증. 버려. 여러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쉣, 홀리 쉣. 와 씨, 냄새. 아, 미칠 리발 군소 새끼 향. 와, 미치겠다. 와, 잘한 건가? 군소가 우려지고 있어요. 미친. 우려지지 말지. 문 닫자. 자,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여기다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떨린다. 미치겠네. 군소 차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아, 색깔이 누리끼리한데 보이세요? 영상으로는 조금 덜한데 실제로 보면 더 누리. 아, 리발 향 한번 맡아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군소차 여기 킵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바로 한 마리 더 우릴게요. 자, 얘는 이제 군소 커피에 들어갈 물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리발 이거 넣을 때가 제일 낯갔다. 야, 아, 색이 정말 탁해요. 내가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안 할 컨텐츠. 아, 군소향 올라온다. 아, 이 영상을 통해서 냄새를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맨날 이런 상상을 해요. 이런 컨텐츠 하면은 다다. 뜨거워. 개뜨겁네. 자, 여러분 커피를 만들려면요 커피에 샷이 필요합니다. 아메리카노니까요. 원두를 갈아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원두가 갈아지는데 이 원두를 갈 때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뚱이의 대성통곡 소리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뚱이의 대성통곡 소리 온. 대성통곡 끝. 파이어. 자, 이 포트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을 담아요. 자, 그리고 샷을 여기다가 부어. 그리고 살살 눌러줍니다. 영어로 twamping이라고 하죠. twamping. 자, 그리고 여기에 꽂아. 닫아. 개망했어. 다 흘렸어. 정리했어. 잡고 개빨리 돌려. 개빨리 던져. 파이어. 이렇게 끓다가 샷이 올라오면은 부글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기다려보세요. 부글부글부글부글. 자, 샷이 올라오죠. 샷이 올라오면 턴 오프. 졸졸졸졸졸졸졸. 얘 버려. 자, 이렇게 해서 샷이 뽑아졌습니다. 자, 이제 커피를 만들어 가볼게요. 그러니까 라떼로 간다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아까 뽑아놓은 군소 우린 차죠. 근데 군소 우린 차 얘 말고 두 개 우렸잖아요. 그냥 얘를 마셔볼게요. 얘는 버릴게요. 얘를 다시 한번 여기 따라 볼게요. 라떼다. 색 더 탁하다. 라떼써. 자, 그리고 여기 커피입니다. 저는 아이스로 먹을 거예요. 여기 얼음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 우린 물을 넣고. 자,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뽑아온 샷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환경을 생각하니까요. 종이 빨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우린 티와 군소 우린 티에 샷을 넣은 군소 아메리카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티고요. 이게 그 군소 커피입니다. 군소 커피 위에요 기름이 아닌 뭔가 떠 있어요. 커피 원래 기름이 떠 있긴 한데 이거 기름이 아닌데 뭐지? 리발? 자, 일단 군소 커피를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이 커피 향 샷 냄새가 너무 세서 괜찮아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아 이건 진짜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 그 점액질 같은 것이 조금 떠 있긴 하거든요. 거품 좀 많이 일어나 있고 그 일반 아메리카노보다 더 많이요. 화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위에 떠 있는 게 이게 뭐지? 보여드릴게요. 저기 위에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아 이 카메라 좋은 거라며. 아 여기 조그마한 이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약간 뭉쳐다닌 것들도 있어요. 이건 100% 그 점액질이다. 군 소색이야. 자 그래서 커피는 위에 봤을 때 조금 극혐이긴 한데 일반 사람이 먹었을 때는 군소를 우린 물로 한 커피인지 아니면 그냥 커피인지 모를 것 같아요. 아 약간 조금 약간 있다. 진짜 락 같은 맛 약간 있다. 야. 커피는 뭐 패스. 아 와 이건 졌다. 이건 군소화의 맞짱에서 이건 이길 수 없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희 맞짱이 한 6번째 군소화 맞짱인데 4번째부터 슬슬 이기기 시작했죠. 4번째 5번째 이겼죠. 아 이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이기고 있죠. 커피는 제가 이겼잖아요 그죠. 군소랑 맞짱 떠서 이겨서 좋아하는 쉐끼는 나밖에 없을 거야.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우, 와,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입 안이 조금 찐덕거리는 느낌인데? 군소를 안 드셔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군소의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약간 흙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흙 비린내? 아무튼, 개 락 같은 거 있어요. 그 향이 너무 쏠쏠하게 배게 있어요. 쏠쏠하게. 아. 씨.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얼마 남았냐면, 지금 이 정도 남아있어요. 많이 남았죠? 아, 그래도 만들었으니까요. 좀 더 먹어볼게요. 와 겨우 참았다. 와 지금 이제 한 모금 남았거든요. 자 보세요. 다 털게요.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 자 여러분 맛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일단 군소 커피 괜찮아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아메리카노랑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봤을 때 약간 떠다닌 거 보고 뭐지? 하고 컴플레인 걸 정도. 자 근데 이 군소 티 처음 마셨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쎄했어요. 약간 그 군소의 그 쓴맛 굉장히 그 록 같은 군소 비린내가 있거든요. 이 군소 새끼의 비린내가 저를 살짝 덮치더니 구역실 나올 뻔했는데 참고 그리고 두 번 마시고 세 번 마시고 네 번째 다 마셨어요. 마지막에 화 넘길 때 제가 넘기면서 인상 썼을 거예요. 그게 그 향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와 그래서 지금 진짜 토악질 하려는 거 지금 계속 꾹꾹 눌러 참았어요. 와 질 뻔했다.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요 내가 이겼어 이 군소새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티와 군소커피를 먹어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군소 우려먹지 마라, 군소로 컨텐츠 몇 개 하냐, 우려먹지 마라 자 이런 댓글로 인해서 우려먹는다는 거를 생각해서 진짜 우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서 군소 우려먹자 하신 분들 어떻게 좀 궁금하신 게 풀리셨나요?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 구역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자 다음에도 군소를 이용해서 한번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브라이드. 군소 티는 진짜 최악이다 최악. 뺨 맞아라 뺨.